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상주암살롱 일기 회원들의 남해에 물들다 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수연, 김현식, 박호연, 이숙경, 전홍빈, 조누리, 조용순, 최금자 씨 등 8명의 회원이 출품한 21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답니다. 암살롱 일기 회원들은 그간 자신들이 다져온 작품관과 화풍을 저마다 이상 사연들과 접목해 캔버스에 그려넣었다고 해요. 작품에는 남해의 풍광, 떠나온 고향의 향수, 무의식 속 내면의 색과 형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상주 암살롱은 2018년 남해군 상주마을에서 상주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상주중학교 엄경근 미술교사의 지도와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이제는 학교를 넘어 지역민들까지 함께 취미활동을 즐기는 자생적인 미술동아리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일기 12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상주암살롱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작품전을 통해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며 2기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어느새 2기 회원을 더해 30명이나 되는 미술단체로 성장했네요. 모두가 직장생활에 바쁘고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 벅참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 깊숙이에 감춰두었던 재능과 열정을 하얀 캔버스 위에 마음껏 흩뿌리며 최근에는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에서 초대전도 가졌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상주암살롱이 아닐 수 없네요. 엄지척 척! 암살롱 일기 회장 김현심 씨는 주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온몸으로 받으며 점점 성장해감을 느껴요. 좀 미흡하고 쑥스럽지만 지난 시간 많은 추억으로 새겨진 일기 회원님들의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전시를 하게 됐어요. 여유가 된다면 바래길 미술관에 오셔서 그림도 즐기시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 관계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발열 체크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작은 미술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기 조수연 엄마 출연자입니다. 제가 여기를 아이를 상주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남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아이 엄마, 그냥 아줌마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상주중학교하고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알지 못하던 그런 재능을 발견해서 제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호사를 그리게 됐습니다. 배워버리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어여삐 보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고 여기 와서 작은 거에 감사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합니다.